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들이며 주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다림 끝에 성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은 기다림 혹은 기대, 욕구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소망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구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거나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기쁨의 축제가 따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제 각자 가족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잠깐 은혜를 나누는 동안에는 정지 화면을 눌러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그 이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셔서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눔을 통해서 은혜는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삶 속에서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는 성령 충만 기도를 위해서 기도 음악이 제공되어 오니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